충남의 수몰 지역 어르신들이 자신들의 삶을 담은 자서전을 펴내 서로를 위로하고 지역사회에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조은빈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6일 보령효 나눔복지센터 다목적실에서 어르신 자서전 쓰기 발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수몰 지역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극복하고 사회의 건강한 영향력을 함께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보건당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자서전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축하 공연과 자서전 낭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네, 저희 지역은 보령댐이 만들어지면서 수몰민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와의 교류들이 많이 단절되어짐으로 인해서 외로움이라든지 또는 우울감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자서전 글쓰기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이제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또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수몰 지역 어르신 12명은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애환을 이날 발표된 자서전 소풍 같은 내 인생에 담았습니다. 자서전 제작에 도움을 준 유병주 지도 강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서전 제작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복지TV 뉴스 조은비입니다.